산불이 2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때마침 봄비가 내리면서 불길이 잡혔습니다. 야간 진화에 나섰던 대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을 벌인 하이브와 카카오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경영권은 카카오가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바이든 대통령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긴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파산 사태 여파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 등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됩니다. 내일은 고온 현상이 이어진 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체감 추위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영우입니다. 경남 하동에서 어제 낮부터 시작된 산불은 오늘 낮에야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거의 만 하루가 걸렸습니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127개 넓이인 산림 91헥타르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야간 진화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대원은 오늘 새벽 끝내 숨졌습니다. 먼저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컴한 산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 불이 꺼진 것 같지만 곳곳에 열기가 남아있습니다. 어제 낮 1시 20분쯤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 91헥타르를 태우고 22시간여가 지난 오늘 낮 12시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있습니다. 잔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일단 그 잔불 정리에 최선을 다할.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산림 당국은 밤샘 진화에 나섰지만 화선이 길고 산세가 험해 진화율은 70%대에서 63%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렬로 진화를 하다 보니까 산세가 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화선에 다 이렇게 진화를 여기 이렇게 뭐 진화할 수 없고. 산림 당국은 오전 10시부터 헬기를 투입했고 11시쯤 봄비가 내리기 시작해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민 74명은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해 밤을 지새웠습니다. 당국은 이번 산불이 화목 보일러에서 나온 재가 버려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10시쯤 야간 진화에 나섰던 진주시 소속 60대 대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새벽 끝내 사망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산불 진화율은 6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여러 악조건이 진화 작업을 더디게 한 건데 대원들의 몸을 사리지 않은 밤샘 작업과 때마침 내린 단비가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 진화 대원들이 비를 맞으며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불을 막기 위해 밤샘 사투를 벌인 뒤 비가 내리면서 불이 꺼지자 하산하는 겁니다. 비가 와가지고 뭐 농사도 좋고 예, 좀 산불도 좋고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담비입니다. 오전 11시부터 하동 일대에는 약 20분 동안 11.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전 9시까지 63%에 머물던 진화율이 빠르게 올라갔고 낮 12시쯤 마침내 주부를 잡았습니다. 하동 산불 현장은 보시는 것처럼 경사가 심하고 국립공원이라 임도를 개설하지 않아 진화 대원들의 접근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소방 헬기가 10km 떨어진 섬진강에서 물을 퍼와야 하는 데다 운무로 한동안 헬기가 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산불 대응 단계 격상을 검토했는데 때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동군의 산림 연료 습도는 어제 오후 1시 기준 8.9%에서 비가 내린 뒤 24.1%로 올랐습니다. 20mm 이상 정도 내리게 되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산불 발생 위험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밤까지 하동 일대에는 비가 많게는 10mm가량 더 내린다는 예보여서 잔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당부한 얘기들이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해법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며 각 부처의 책임의식을 강조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친일몰이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권에 대한 메시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황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정책적인 뒷받침을 확실히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거라는 점을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도 확실하게 인지를 좀 해주시기를. 실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일 관계가 과거사 이슈에 매몰돼 전략적인 협력 기회를 상실한 채 표류돼 있다고 진단하며 한일 정상 셔틀 외교와 고위급 협의 채널 가동을 비롯한 한일 외교 복원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도 선언했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정신을 계승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안보, 경제, 또 국민들 간의 다양한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시한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환영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획기적인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중요한 진전을 이룬 발표를 환영한다는 각국의 메시지와 함께 윤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반응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은 친일 굴종 외교를 하겠다는 약속을 들은 적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또 한 번 궁지에 몰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를 향한 친일 공세를 연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외교 문제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표가 부끄럽다, 내려와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선친의 묘소가 누군가에게 훼손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장외 집회에서 정부의 강제 동원 배상안이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불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SNS에 제2의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냐며 한미일 공조를 비난했고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내심은 친일 본색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의 초청장 한 장에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친일몰이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충청권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일본 관련 대표주자도 아니지 않느냐며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모 씨의 극단 선택에 대해 도의적 책임조차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은 이 대표 같은 사람이 당대표라는 사실에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했고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도 이재명으로 총선 못 치른다는 분위기가 노골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누군가 선친 묘소의 봉분을 누르고 특정 한자가 쓰인 돌을 주변에 묻어뒀다며 후손의 절멸을 저주하는 흙주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서 추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를 포함해 쌍방울로부터 모두 3억 2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지난 3일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 지시로 이 전 부지사에게 현금 5천만 원과 양복, 고급 셔츠 등도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9년 7월 다른 쌍방울 관계자와 함께 이 전 부지사가 있는 곳을 찾아 현금 봉투를 양복에 넣어 건넸다는 겁니다.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아들을 계열사에 취업도 시켜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검찰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부분 일부가 법정 진술에서 다시 확인된 셈입니다. 검찰은 현금과 양복이 건네진 시점이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한 2018년 7월 이후로 파악하고 뇌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부지사 측은 김 전 회장도 검찰에서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오늘 이전 부지사를 다섯 번째로 소환한 검찰은 저녁쯤에 김 전 회장과 대질 신문을 하면서 추가 금품 수수 여부도 확인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경영권은 카카오가 갖게 됐습니다. 지분 확보 경쟁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자 하이브가 무리한 인수를 포기하고 협력 관계로 남기로 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끝에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게 됐습니다. 하이브는 SM 인수를 위한 가격이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며 시장 과열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 10만 원이 안 됐던 SM 주가는 양측의 지분 확보 전에 한 달 새 60% 폭등했습니다. 누가 인수하더라도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데다 인수 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 승자의 저주 우려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출혈적인 경쟁을 이어가면서 위험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함으로써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카카오는 예정대로 공개 매수를 진행해 지분 35%를 추가로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될 계획입니다. 하이브는 이달 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하지 않고 플랫폼 분야에서 카카오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이브 SM 엔터테인먼트와 상호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는 파트너로서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SM 주가는 인수 전만을 이유로 급등한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 줄이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긴급 대책을 논의했고 이미 거래를 중단한 영국 지점은 파산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증시가 열리면 이 파산 여파가 확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건물 밖까지 줄을 섰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중소형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고객들입니다. 초고속으로 파산하는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예금을 인출하려고 몰려든 겁니다. Most banks are more diversified or have those customers that are less likely to move their money quickly. They definitely need to take this very seriously. SBB 사태는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SBB 영국 지점이 파산 선언을 앞두고 거래를 중단하자 180여 개 IT 업체들은 재무장관에게 기업들이 하룻밤 사이 강제 청산에 들어갈 위기라며 정부 개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13일에 월요일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긴급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are closely watching and are prepared to use the tools that they need. The FDIC stepped in very quickly here. 외신은 당국이 예금 보호 한도를 넘어선 초과분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과 다른 은행 파산에 대비한 기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16위의 은행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파산에 이르게 됐는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부 김지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실리콘밸리 은행 저는 잘 모르는 곳이었는데 특화된 곳이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스타트업과 IT 기업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은행입니다. 생소하실 수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예금액이 232조 원에 달하는 미국 16위 은행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 초저금리와 정부 지원 등으로 IT 업계가 호황을 맞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 대형은행이 왜 하루아침에 무너졌나? 좀 간단히 말하면 뱅크런, 이 고객들의 예금 인출 때문입니다. 고객들이면 스타트업들일 테죠. 네네. 이 업체들은 갑자기 왜 예금을 뺀 겁니까? 네, 기업들의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이미 연준의 고금리 정책까지 이어졌고요. 자금이 필요해진 기업들이 예금 인출에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은행은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동안 사뒀던 이미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 등을 팔아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국채를 사뒀는데 뭐가 문제인 겁니까?
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죠. 예. 미 연준이 금리를 대폭 올렸고 결국 채권 가격이 폭락한 뒤에 내다 팔면서 그로 인한 손실만 18억 달러, 우리 돈 2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22억 5천만 달러를 신주 발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미 업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위험하다 이런 소문들이 좀 퍼진 상황에서 예금자들은 더 앞다투어서 돈을 인출하게 됐고 예. 은행은 더 많은 증권을 헐값에 내다 팔아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아직 은행에 돈이 남아있는 예금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은행이 파산해도 정부가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예. 보호 한도는 25만 달러인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 고객들이 기업들이기 때문에 25만 달러 이상 예치된 경우가 더 많고 93%는 보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제는 예금자 대부분이 또 신생 회사이기 때문에 자금이 묶이면 줄도산과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기업들뿐 아니라 실리콘밸리 은행과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작은 은행들이 신뢰도를 잃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집니다. 문제는 이 사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인데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의 악몽을 경험한 바 있잖아요. 그렇죠. 재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업계에선 이번 사태가 전체 은행권에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우세한데요. 예. 실리콘밸리 은행이 스타트업에 특화된 곳이고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이 부실 대출이나 복잡한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한 투자 등의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전쟁과 같은 이런 새로운 변수도 좀 있을 수 있고 다른 은행으로까지 파장이 확산되는 건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나서서 예금을 보증해야 한다. 그리고 월요일 주식시장 개장 전까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다른 작은 은행들이 무너질 수 있다. 좀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가 가장 관심인데 우리 금융당국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금융당국은 당장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면서 또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속한 이 금융그룹의 주식을 10만 주 넘게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예. 국내 일부 스타트업과 금융사들도 실리콘밸리 은행과 거래를 해왔던 만큼 국내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이번에는 은행 파산이라는 돌발 변수가 또 등장했는데 철저한 시스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산불을 잡아준 봄비가 기온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집니다. 최근 며칠 워낙 따뜻했던 터라 체감 추위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청계천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 지금 꽤 춥습니까? 네, 아침부터 내린 비는 오후 1시쯤부터 그쳤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의 기온은 4도로 어제보다 많이 추워졌습니다. 잠시 뒤 오후 9시부터는 서울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도 발효될 예정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시민들은 다시 겨울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외투 없이 반바지를 입고 산책을 할 수 있을 만큼 포근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 거리에는 두꺼운 코트에 목도리, 패딩 점퍼를 입은 시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갑자기 나와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집 들어갈 때 걱정이에요. 또 밤에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정리했거든요. 드라이 맡기려고. 근데 날씨가 다시 쌀쌀해져가지고 꺼내야 될 것 같아요, 겨울은. 오늘 17시 기준 서울의 기온은 6도로 어제 최저기온이 10도였던 것에 비해 4도가량 떨어졌고 인천과 대전, 전주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오후 9시를 기해 서울 동남권과 동북권, 서북권, 그리고 경기와 강원 지역 등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합니다. 강원 일부 산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집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 변화가 극심해지면서 출근길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는 한파주의보에 대비해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계천에서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어젯밤 서울 도봉산에서 불이 났는데 다행히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방화로 추정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또 서울의 한 빌라에서는 화재로 9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산 자락을 불길이 뒤덮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사이로 진화 작업이 분주합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도봉산 내자사 인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약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임야 2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인근을 배회하던 중년 여성 A씨를 용의자로 체포했지만 A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아내린 단독주택 창문으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90대 노인 고모 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고 아들인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머니는 밖에 자주 안 나오시고 낮에 간병인이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좀 치매가 있으신 걸. 불길에 휩싸인 소형 트럭을 향해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하지만 불길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근 길거리에서 영업하던 푸드트럭에서 불이 나 차량이 모두 탔습니다. 불길이 전봇대까지 옮겨붙으면서 인근 100여 세대가 인터넷이 끊기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스 연결선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주선 장도우입니다.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측이 프로포폴을 맞은 이유로 바늘 공포증이 있어 수면 마취를 택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이 해명이 더 논란입니다. 프로포폴 투약을 위한 바늘이 더 크고 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한 해에만 73차례 4,400ml가 넘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 유 씨 측은 피부질환 치료 때 국소마취를 해야 하는데 주사바늘 공포증이 있어 수면마취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입니다. 프로포폴은 투약 시 정맥에 주사를 놓고 약물을 주입하게 되는데 국소마취 바늘을 무서워하는 유 씨가 훨씬 두꺼운 정맥 주사를 맞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워낙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의존증 환자들은. 만일 바늘 공포증이 있다면 가스마취 등 다른 수단을 사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유 씨를 소환해 프로포폴뿐 아니라 함께 검출된 대마와 코카인, 케타민의 투약 경위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내일부터 역대 가장 긴 기간 동안 자유의 방패 연합 연습을 실시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대응하듯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고 중대 조치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부터 11일 연속으로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 연습이 진행됩니다. 변화된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실시하여 전 정부에서 중단한 야외 실기동 훈련이 5년 만에 부활하고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등 미군 전략자산도 다수 동원될 전망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개전 초 북한 도발을 막아내 반격에 나선 뒤 점령한 북한 지역을 안정화하는 공세적인 시나리오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군은 한미 구축함의 기동 훈련과 한미 특수부대의 낙하 침투 훈련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고 수십 차례의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들을 벌려놓으려고 꾀하고 있는 윤석열 6족 배당이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중앙 군사위원회를 열어 중대한 실천 조치들을 결정했다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쟁 도발 책동이 각일각 엄중한 위험 계선으로 치닫고 있는 현 정세에 대처하여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한미는 연습 도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미국이 최근 국방 예산을 역대 최대로 배정했는데 중국의 도전을 그 이유로 명시했습니다. 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삼각공조에도 더욱 힘을 싣고 있죠. 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방점은 중국 견제에 찍혀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유진 기자가 뚜렷해진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했던 지난 6일, 미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밤중 성명까지 내며 가장 가까운 동맹들이 협력의 획기적인 새 장을 장식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stronger ties between them advance our own shared goals. 미국으로선 한미일 밀착의 최대 걸림돌이던 한일 과거사 갈등이 해결의 물꼬를 텄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협력이라는 것을 동아시아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제일 중요한 축으로 방식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한미일 공조에 힘입어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선은 보다 뚜렷해졌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은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명시했고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is increasingly challenging the United States economically, technologically, politically, and militarily. 바이든 정부는 우리 돈 1111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중국 군사 억제의 최전선인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산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미 국무부와 상무부 또한 새 예산안 핵심 목표로 중국 견제를 내세웠을 정도입니다. Competition with the PRC is unusually broad and complex, which requires a different approach than traditional budgeting.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양회에서 3년임을 확정지은 시진핑 주석이 공개석상에서 미국을 직접 거론하는가 하면 중국 외교부장은 첫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不踩刹车, 继续沿着错误的道路狂飙下去. 再多的护栏也挡不住脱轨翻车陷入对抗冲突.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가입한 쿼드에 한국을 포함하는 논의에도 발끈합니다. 중국은 한미일 세 나라엔 단체 여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삼각공조가 깊어질수록 멀어지는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디여야 하는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에 내수까지 둔화되고 있습니다.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내수 대책을 내야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인데요. 이르면 3월 말에 내수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물가를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게 핵심이겠죠. 송병철 기자입니다. 국내 여행을 할 때 3, 4만 원가량 할인 쿠폰을 줬던 숙박대전.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에 처음 나온 정부 내수 대책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수출 부진에 내수까지 흔들리자 정부가 쿠폰 발행을 다시 검토 중입니다. 관광을 비롯한 내수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에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이 민생 현장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가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인식. 그래서 내수 활성화에 관한 이런 문제 제기가.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발행했던 숙박과 여행, 외식 등 9개 분야에 대한 소비 쿠폰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여기에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 판매도 거론되는데 내수뿐 아니라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꼽히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검토 대상입니다. 하지만 물가가 문제입니다. 지난달 물가가 10개월 만에 4%대로 떨어졌는데 내수 대책이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외 여건이나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변수도 여전합니다.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서 국제유가라든지 국제원자재 가격에 좀 불확실성이 조금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면서 물가 자극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 찾기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냥은 200만 년 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립니다. 정부가 이 멸종 위기에 놓인 사냥의 복원 산업을 시작한 지 16년째인데 산세가 험준한 월악산을 중심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내린 새벽녘 월악산. 가파른 절벽 아래 뾰족한 뿔과 회갈색 털의 동물 한 무리가 휴식을 취합니다. 천연기념물 217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사냥입니다. 눈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단단한 발굽으로 지탱하며 바위 위를 가뿐히 걷습니다. 지난 2007년 공단은 충북 제천의 월악산에서 사냥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25마리 남짓이던 사냥은 방사와 증식 작업을 통해 현재 105마리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냥의 주서식지인 설악산 다음으로 많은 수준입니다. 월악산이 사냥 번식에 적합한 이유는 험준한 지형 때문. 해발 1000m 화강암지대의 월악산은 암벽 높이가 150m, 둘레가 4km에 달하고 좁고 깊은 계곡이 발달해 동양의 알프스라 불립니다. 사냥에겐 사기나 담비 같은 천적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뿔이 있다고 하지만 그 뿔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뭐 천적들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바위가 가파른 지역들. 2016년부터는 속리산과 소백산에서도 사냥이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사냥의 구조와 증식 등 복원 사업을 이어가 덕유산이나 지리산 등 백두대간 남부 지역까지 서식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직 인선을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이 당의 살림살이를 도맡는 주요 당직엔 이철규 의원을 포함한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는데 공식 발표는 내일입니다. 새로 꾸려진 지도부는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김아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공천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은 친윤계 핵심인 재선 이철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은 친윤 초선인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수석 대변인에는 김기현 대표의 원내대표 시절 대변인으로 호흡을 맞춘 강민국 의원과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이 발탁됐고 대변인에는 김 대표의 경선 캠프 출신인 윤희석 전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김예령 전 대선 선대위 대변인 외에도 나경원 전 의원을 지원했던 김민수 분당을 당협위원장이 낙점됐습니다. 연대와 통합, 탕평을 강조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도 비윤계가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을 대통합 형태로 함께 원팀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함께 고려해서 최종적인 인선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후 인선 당사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사를 물었고 내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인선이 확정됩니다. 김 대표와 신임 지도부는 내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과 첫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윤 대통령이 김 대표와 당 현안 관련 정례 회동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무소속 출마하면 표 더 받는다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려고 출마를 했던 천하람 후보가 최근에 한 말이죠. 근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까? 네, 일단 천하람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 이 당원권이 정지됐는데 이 대리인격으로 이번 이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4%를 득표해서 3위로 낙선을 했는데요. 이 새 지도부에서는 이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이준석계에 대한 당원들의 심판이라면서 청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이준석 정치의 완전한 청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에 천하람 후보가 이준석계의 공천을 막는다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 이런 취지로 한 말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도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무소속 출마하면 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아니, 정말로 괴롭혀 가지고 많이 출마 못하게 하면은 홍준표 시장은 징계받으면서도 대선 나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천하람 후보의 득표력이 당의 득표력을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21대 총선에 전남 순천 갑에 출마를 했었는데요. 네. 3% 득표, 4위로 낙선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순천시에서 12.4%를 득표했고요.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이정현 전 의원이 32%를 득표한 것과 비교하면 득표력이 좀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천 후보가 총선 이후에 순천으로 이주해서 지역구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는 지지를 얼마나 받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지역, 험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거는 높이 살만해요. 그렇습니다. 천 후보가 전남 순천에 연고가 전혀 없습니다. 대구가 고향인데요. 21대 총선에서 원래 처음에는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 연수 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쟁에서 밀렸는데요. 이후에 이정현 전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바 있는 순천으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험지에 도전하는 청년 정치인이다 이런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계 반발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보수신당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네, 전당대회 이후에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좀 반발을 하면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이 대통령 1인이 독점하는 윤석열 사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창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천하용인 이준석계 후보들이 10% 안팎의 득표에 그친 만큼 내부적으로 한계를 절감했을 거다 이런 분석인데요. 한 친윤계 의원은 바른정당과 새로운 보수당도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미래통합당과 합당한 거 아니냐면서 이 창당을 한다고 해도 동참할 현역 의원이 없는 분위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무소속 출마하면 표 더 받는다의 느낌표는 개혁도 청년도 없었다로 하겠습니다. 네. 이 천하용인 후보들인데요. 이 천하용인 후보들 이번에도 개혁 보수와 청년 정치를 내세웠었는데 이번에 당원들의 평가를 수치로 확인한 셈입니다. 이 당 내에서는 하는 거 없이 개혁을 빙자하고 청년 정책도 입으로만 언급했다면서 트로이의 목마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당원 대다수의 평가도 이와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은 이 천하용인 후보들 모두 공천과 탈당을 언급할 게 아니라 전당대회 패인과 다음 총선의 기치를 고민해야 할 때인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4년간의 공백입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반면에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풀지 못한 숙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4년 동안 뭐 했냐 이게 지금 여권의 주장인데요. 과거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이들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서 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나온 게 2018년입니다.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는 4년 내내 일본 정부의 판결 이행을 촉구한 겁니까? 초기에는 이랬는데요. 꼭 4년 동안 그랬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네. 2019년에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한일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제안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벗어나서 외교적 해법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뭐 현금화 된다든지 그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이게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결 이행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는 공감을 한 셈이네요. 그럼 그 이후에 한일 관계는 좀 복원이 됐습니까? 네, 이렇게 그런데 경색된 한일 관계에다가요.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외교적 대화는 사실상 거의 단절됐습니다. 일본 측은 제3국의 중재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거절했고요. 2021년에는 강창일 전 주일대사가 부임했는데요. 임기 내내 일본 총리는 한 번도 접견하지 못하고 외무상도 이임 직전에야 한 번 만났는데 강 전 대사는 본인이 안 만난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4년간의 공백의 느낌표는 이제는 설득의 시간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965년에 일본에게 유리하게 체결됐던 한일 청구권 협정. 이게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가 더 이상의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노무현 정부 때도 일본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를 논의를 하다가 이 협정 때문에 법적으로 어렵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으로서 이 협정의 내용 아쉽지만요.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이었던 셈인 거죠. 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실 때 뜻을 모아서 현실적 해결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쪽 지역의 비는 대부분 그쳤고요. 동쪽 지역도 오늘 중으로 그치겠습니다. 다만 제주 산지와 강원 산지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제는 강력한 꽃샘추위가 밀려오고 있는데요. 오늘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아침 기온 춘천이 영하 7도, 서울 영하 3도, 전주는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또 바람이 차고 강하게 불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내린 비가 얼면서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지난주처럼 따뜻하진 않겠고요.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서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어느 소방관의 기도란 시의 첫 구절입니다. 30살의 새내기 성공일 소방사는 불구덩이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아직 불타는 집에 남아있는 70대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생각할 겨를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을 겁니다. 소방관으로서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였습니다. 끝내 성공일 소방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봐주소서.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직분을 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